자, 오늘 두경민 선수도 또 어떤 활약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예, 역점 성공률도 50% 육박할 정도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작은 어떨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깔끔하게 성공해낸 두경민. 두경민. 2점 깨끗합니다. 굉장히 임팩트가 좋았습니다. 예. 네. 두경민의 석점, 두 번째 석점도 성공해냈습니다. 아, 시작부터 이 DB의 외곽포를 네.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경민, 빠르게 돌파, 득점과 자유투. 두경민 오늘 1쿼터 뜨겁게 코트를 달구고 있습니다. 39-39 동점. 아, 윤호영의 아, 네. 패스, 두경민의 득점. 이것이 윤호영의 달라진 점입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김승현 해설위원이 현역 시절 네. 패스 템포였는데요. 여의찮아요. YG가 그러나 두경민의 스틸. 비하인드 백드리블 이후에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오른쪽을 선택. 서민수의 라인 성공. 플레이에 두경민의 지분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두경민 휴식을 마치고 들어온 두경민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김태홍. 아, 네. 김태홍 선수 오펜스 리바운드 참가 굉장히 좋죠. 예, 또 한 번 두경민 이번엔 네. 성공해냈습니다. 네. 5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두경민 멈춰 섰고 두 점 성공. 두경민이 보여줍니다. 네. 두경민에게 빠르게 건너왔습니다. 아, 양우섭의 파울. 결국 파울 작전을 선택한 LG입니다. 이게 누굽니다. 두경민의 자유투 성공. LG는 빠른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석점 플레이라든지. 네, 오늘 1쿼터에 두경민 선수의 굉장히 좋은 활약이 있었죠. 예. 두경민 선수 오늘 팀을 잘 이끌었습니다. 자, 두경민 선수가 오늘 이렇게 되면 자유투 성공까지 20득점을 정확히 올렸고요. 네.